안녕하십니까. 저는 현재 시설관리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27살의 직장인입니다. 제가 자격증을 취득을 결심한 계기로는 시설기사로 일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꿈을 키워왔고,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어떤 자격증이 또 전기안전관리자로서 필요할까 고민 끝에 소방설비기사 전기파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소방설비기사는 난이도가 꽤나 쉬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기에 한달 정도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.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만큼 이론 강의는 많이 듣지 못했고, 나머지는 기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전기산업기사 취득자로서 필기에 소방전기 부분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는데, 소방전기 문제가 꽤나 어려워서 60점을 못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전기기사에나 나올 법한 문제들도 가끔 출제되니까 전기 전공자분들도 어느 정도 다시 전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에 반해 소방원론 과목이 굉장히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리셔서 다른 과목들의 부족한 점수를 채우는 전략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소방 전기 부분을 60점을 넘지 못했지만 소방원론에서 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필기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격증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본다면, 기출 문제들을 눈에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차피 시험 문제들은 이미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한 7개년 정도는 눈에 익히고 반복 풀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계속적인 풀이를 통해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을 풀게 됐을 때 이론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의 문제일지라도 기출 문제집에서 자주 보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것들은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지만, 나중에는 너무 번거롭고 제가 필기한 내용들이 정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따로 노트 필기는 하지 않았고,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는 요약집을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회사에서 잠깐 꺼내 볼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목차도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펴서 공부했습니다. 기출문제 풀 때에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요약집을 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풀었던 게 저의 공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. 저는 직장인으로서 학원을 다닐 시간이나 시간적이나 공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했는데, 사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시간적 공간적 여유와 함께 반복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인강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. 인강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PC가 없는 것도 모바일을 통해서 도서관,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, 다양한 곳에서 공부를 했었던 저로서는 인강이 최고의 선택이라 할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이미 들었던 강의더라도 헷갈릴 때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재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강이 너무 편했습니다. 초반에 전혀 모르는 이론들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나 기출 문제를 처음 풀기 시작할 때 어렵고 복잡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. 저 또한 그랬지만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꽤나 잘 풀리고, 평균 점수가 40점 정도만 도달해도 아, 이 정도면은 평균 60점 맞을 만 하겠는데? 라는 생각도 들고, 그때부터 문제를 푸는 재미도 생기고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 쉽게 공부에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도 초반에 막연한 그 어려움만 잘 이겨내시면 이후 자격증 취득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소방소비기사 수험생 여러분, 화이팅!